아가씨 한 분을 서울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담배 가게 아가씨. Come on!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하세 침대기. 앞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이건 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판을 벌인다. 그 아가씨 웃었어. 좀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를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 헛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후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는 안 되지. 번호 글자 하나 둘 셋 아우 위대할 수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곳은 매번 너네 골목길 어디에서 아래 동네 부양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랬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아. 박수!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며 미소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